족대로 낚아챕니다. 짜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잘 안 보인다. 아, 깨질 것 같아요. 진짜 살려주세요. 와, 노동력 착취당하고 있어요. 진짜 겨울에 춥네요. 그죠? 아. 엄청 추워. 죽겠어요. 이번엔 짧고 굵게 쳐서 빨리 잡고 나오는 빨리 걸로. 그러면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띠. 레고 띠. 아, 재밌겠다. 짧고 굵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무조건 남자라면 롱타임 아니야? 한번 이양 물고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춥네요, 근데. 어우, 붕어도 보이고요. 아, 예민하네, 붕어가. 어, 그런데 옆에 상렬형 닮은 펭귄이 있네? 어, 그런데 저 앞에 사이즈 좋은 붕어가 보입니다. 붕어는 야간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손으로 잡으면 됩니다. 엄청 재밌는데요. 바로 유단장가.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진정될 때까지 조심히 따라가서 하나의 수초가 된 듯이 팔을 살짝 뻗으면서 빡! 아. 엄청 예민하죠? 와, 이거 손으로 잡기 힘들겠다. 사람은 잡을 수 있겠어요. 뭐 있었어요? 어, 붕어, 붕어. 사이즈 좋은 거 있네. 손으로 잘하면 잡겠더라고.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나게 큰 잉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을 빨리 불렀습니다. 내 등뒤 쪽에 잉어 겁나 큰 거 있었거든요? 여러분, 됐죠? 큰데요? 큽니다, 큽니다. 엄청 큽니다. 와, 사이즈가 빵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엄청 큰 잉어였어요. 크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바다 고기들처럼 굉장히 막 치고 나간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한번 포위를 해서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한참을 따라가니까 약간 얕은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손으로 잡는 거에 재미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도전합니다. 살며시 꼬리를, 아, 두 손으로 머리를 딱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깝네요.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계속 따라갑니다. 한참을 따라가다가 드디어 멈춰서 섰는데요. 바로 체니 아빠가 준비합니다. 족대로 살며시 과연? 오빠! 잡았다! 와, 역시 잘해 잘해. 이거 보세요. 겁나 큽니다. 와, 사이즈 봐. 와, 대오리거예요, 대오리. 와, 건강한가. 야, 야, 잉어가 거의 메다급이야, 메다급. 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잡을 거 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밖에서 봐도 돼요. 아, 그래? 준다 이제. 껴안는 거예요. 그럼 넣어본 거 그만. 그런데 잉어가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잉어를 봤습니다. 조금만 더 가니까 한 잉어들이 한 20-30마리가 있는 거예요. 수심은 굉장히 깊었는데 한 3m, 4m 정도 돼 보였는데 잉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한번 잡아보려고 내려갔습니다. 살며시 쭉 내려가주고요. 당황하지 말고 족대로 살짝 놓쳐주고요. 유단장가,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하늘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잠수를 한 뒤 족대를 활짝 펴서 한 번에 빡! 끝!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엄청 많은데? 와, 진짜 많다.
아, 다 보이네. 네. 아. 굉장히 쉽게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잉어들이 흙바닥을 헤치면서 막 먹물처럼 먹구름처럼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도 한번 보시죠. 체니 아빠가 저렇게 쭉 잠수를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잉어를 잡으러 내려가도 안 보여. 못 잡겠어요. 흙먼지가 너무 많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찾다가 허챔질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아래 또 큰 잉어가 보였습니다. 진흙 속에 딱 머리를 박고 있었는데요. 아, 요건 손으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호흡을 했습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이번에는 두 손으로 잡아야지 생각하고 두 손으로 머리 쪽을 살며시 이렇게 놓쳤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죠. 저기 아래 잡을만한 잉어가 눈에 딱 보입니다. 준비 호흡을 딱 해주고요. 한 마리 오리처럼 힘차게 덕다이빙을 해줍니다. 손을 바짝 당기면 쭉쭉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히 가야 돼요. 막 시끄럽게 가면 막 도망가 버리니까 조용히 따라가서 머리를 그냥 딱 잡으려고 했는데 진흙 속에 머리를 박았어요. 오케이, 됐다. 안 됐네요. 아깝다. 황금잉어? 황금잉어 있대. 황금잉어 있대. 크다. 크다. 이거 넘어야지. 잡혀있던 잉어를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눈앞에 바로 저 녀석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잉어였습니다. 분명히 잉어처럼 생겼는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런 잉어였어요. 와, 비단잉어인가? 일단 잡아보면 알겠죠? 경로를 예측하고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얼굴을 봤는데 비단잉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잉어인데 저렇게 색이 핑크빛을 도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인데요. 와, 잡으면 좋은데. 아, 이때 제가 이 족대 안에 있던 잉어를 뺐었어야 되는데 아, 안 뺀 게 너무 아쉽네요. 다시 한번 호흡을 정리하고 도전합니다. 바로 내려가주고요. 힘차게 따라갑니다. 굉장히 차분히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엄청나게 예민했습니다. 그러곤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까워. 저 내려갔어. 천희 형님, 이거 잡아서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간다. 간다. 아, 오랜만에 2기어 족대 써보니까 안 되네요. 숲을 속에 붕어가 있어서 한번 손으로 잡아보려고 살며시 손을 갖다 댔는데 아, 엄청 예민합니다. 그러더니 첸이 아빠가 옆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한번 쓱 보고 손짓을 한 다음 잡아냈습니다. 역시 아, 웬수를 달인. 아, 저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 역시 잘한다. 너 집에 가라. 그래서 잠시 후 저도 다시 도전을 합니다. 저 앞에 있죠. 살며시 탁 잡으니까 잡히네요. 아, 옆에 부르님이 있어서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붕어 손으로 잡았어요. 야, 나도 잡았다. 아, 아까 잡았다고 자랑하더라고. 아, 진짜요? 어, 그래가지고 나도 잡았어요. 놔줘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잠시 후 숲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웬 오리발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따라가 봤는데 막 잠수도 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살며시 접어봤습니다. 논병아리요. 아, 논병아리? 얘 겁나 귀여워요. 잘 도망가지도 않아. 아, 그래? 그냥 물속을 막 다니던데, 물고기처럼? 네. 아, 논병아리예요? 어, 신기하다. 이렇게 손에 올려놔도 가만히 있어. 아, 그렇구나. 물갈퀴 되게 귀엽다. 엄청 귀엽게 생겼네. 풀어줄게요. 네. 풀어줄 거죠? 네, 놔줄 거예요. 미안해. 짝짝짝짝하고 겁날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겁나 빨라. 잠시 후 저기에 이상한 물고기가 있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길래 깜짝 놀라서 놔줬습니다. 와, 저거 뭐지? 혹시 저거 무슨 물고기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잉어가 있어서 아, 이건 좀 잡아봐야 되겠다 하고 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왜? 대물 대물 뭐? 그래서 가봤더니 엄청 큰 잉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니 아빠와 함께 합심해서 잡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 마리 잡아놔서 진짜 컨트롤이 힘들었는데요, 같이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리저리 몰면서 바로 채니 아빠가 저기 발로 살짝 모으는 그 틈을 타서 족대로 낚아챕니다. 우와. 미쳤어요. 야, 저 아까 잉어 왼손으로 잡았어요. 아, 진짜? 아, 이만한 거? 오, 대박. 진짜로? 와, 다리냐. 이만한 거? 이거. 네. 와. 여기 하나서 잡고 풀어줬어요. 아, 진짜로? 네. 찍었어? 네. 아, 대박. 아, 이게 약해 있어가지고 잡았어요. 일단 들고 나가야겠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들고 나가자. 오케이, 요호! 아, 나갔네? 와,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와, 진짜 그게 다가 아니야. 자, 이렇게 잉어를 가까이 잉어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요. 와, 이거 미쳤어. 광어처럼 진짜 무겁고 진짜 큽니다. 한 이거 메다급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맨손으로도 부르님이 잡았다는데 그건 뭐 영상을 봐야지. 아, 못 믿겠어. 그러니까 진짜 잡았어요. 이거 일단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까 일단 여기까지 찍고 놔줄게요. 이야, 이만한 민물고기 본 적 있어요? 아우, 뭐 없어. 오, 오늘 역대급. 좀 멀리 잘 가라. 우와, 진짜. 잘 가라. 우와, 붕어도 있었네. 자, 이렇게 해서 물에서 나왔습니다.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 개추워. 아,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잉어 엄청 큰 것도 보고, 메기도 잡고 막 그랬는데요. 채니 아빠 구독자님 만나서 다 주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게 했고요. 또 아, 오늘 또 그것도 봤잖아요. 주황색 잉어. 아, 주황색 잉어. 그거 형님이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딱 빼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부르님이 오늘 또 맨손으로 또 잡았다고 하는데. 또 잉어를 이게 구석에 있길래 한 마리 잡았는데 진짜 한 이만했죠. 한 70, 80? 와. 네. 아, 왼손 잡기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나 이거 아까 잡아보려고 하니까. 아, 근데 소질 있어. 무조건 불러야 돼. 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살려주세요. 와, 노동력 착취당하고 있어요. 진짜 겨울에 춥네요. 그죠? 엄청 추워. 죽겠어요. 이번엔 짧고 굵게 쳐서 빨리 잡고 나오는 걸로.